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겨울 스포츠 스케이트. 제가 오늘 처음으로 스케이트를 타러 왔는데요. 이곳 의정부 실내 빙상장에서는 스케이트를 배울 수도 있고 사계절 내내 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 타는 거라 떨리기는 하지만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빙상장 입구를 들어오면 바로 안내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스케이트 타러 왔는데요. 어떻게 이용하면 돼요? 그렇죠. 먼저 여기서 타실 분은 입장료 어때요? 같이 끊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쪽으로요. 아, 이쪽으로? 입장권을 구입해 들어가는 길에 빙상장 이용에 관한 준수사항 먼저 숙지하고요. 이제 스케이트 대여실로 가서 스케이트를 대여합니다. 230이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을 위한 헬멧을 챙겨 작화실로 향합니다. 두툼한 양말에 스케이트를 꼭 맞게 신고 헬멧과 장갑을 착용합니다. 간단하게 준비 운동도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즐겨볼까요? 네. 어떡해? 뒤뚱뒤뚱 처음 타보는 거라 쉽지가 않은데요. 어디 스케이트 잘 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친구들 스케이트 잘 타요? 네, 네. 어떻게 하면 잘 타요? 선생님한테 강습 받아서 잘 타요. 빨리 타러 가고 싶어요. 아이들은 강습도 받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무슨 수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 스피드 스케이팅 초급반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아, 네. 아, 저희 반 애들은 다 잘 따라옵니다. 네. 저도 잘 타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은 잘 탈 수 있어요? 바로 11자로 타서 V자로 놓고 V자로 놓고 네, 그 상태로 쭉 아 이렇게 가다가 네네 그런 식으로 아, 이렇게 네네네 아 좀 되는 것 같네. 이렇게 강사 선생님께 기초부터 상급 과정까지 단계별로 스피드 스케이트와 피겨 스케이트를 배울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강습 일정을 확인하고 현장이나 인터넷으로 매월 강습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강습 받고 스케이트 타는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집에서도 가깝기도 하지만 우선은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니까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 보면 기분 좋아요. 아이가 잘 타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고 좀 힘들어 하겠더라고 적응 기간이.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중급으로 넘어가니까 재밌어하고 이제 스피드 같은 거 뭐 요령이 많이 늘어나니까 오고 싶어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서 좋아해요. 스케이트 타는 거 재밌어요? 신나게 놀고 난 후에 먹는 간식이 참 별미인데요. 빙상장 내 매점에서 오뎅 국물로 몸을 녹여줍니다. 이렇게 스케이트를 타다가 중간중간 빙판도 친구들도 쉬어주는 게 좋은데요. 그래야 부상 위험도 없습니다. 정빙 시간이 끝나고 다시 신나게 스케이팅을 시작한 친구들. 스케이트 타는 거 어떤 점이 좋아요? 빨리 달려서 재밌고 중독성 있어요. 쌩쌩 달리는 게 재밌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거지 스케이트를 타면 아픈 게 싹 날아가서 재밌고 좋아요. 예, 저기 방학이고 해서 나왔는데 집에서 종일 있으면 컴퓨터하고 핸드폰 만지는 것보다는 땀 흘리고 스케이트 타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서 나왔어요. 아이들뿐 아니라 친구, 가족,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의정부 실내 빙상장. 빙판 위의 달콤함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계절 내내 즐기는 스케이트! 그 매력에 꼭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우와!